짭 사서 바로 비교하려고 왔는데 시발 똑같은 못하지. 아니 유니온을 샀었어야 돼 빨리. 뭐? 아니 유니온 너도 있잖아 블랙토. 그러니까 유니온을 샀으면. 아니 이제 그게 너무 카메라들이 되고 있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 신발은 전문가도 되게 힘들대. 그러니까 내 거 유니온을 올스가 사줬잖아. 내가 올스랑 그때 통화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이거랑 똑같대. 신발을 신발 공장에서 만들어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구분하는 짝퉁 방법이 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다 똑같다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컵 얘기 많이 나오잖아. 실컵이 짝퉁은 일자로 돼 있고 이렇게 벌어진다. 오리지널은 이렇게 끝에가 살짝 오므려져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생겼잖아. 하잖아. 그걸 얘기를 했더니 올소가 하는 말이 형 그거 사람이 자꾸 돌리는 건데 돌릴 때 조금만 우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이키 샘플 하는 거 그렇게 된다고 원래 부산에서 그것만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애매하대. 왜냐하면 조던 자체가 가죽이 좋은 가죽을 쓰는 게 아니고 제일 또 단순화돼 있는 거라서 오히려 짝퉁의 퀄리티가 더 좋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난 내 생각은 쉽지 않다는 거지.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오래 사봤고 옷을 오래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어릴 때도 나 어릴 땐 짭 없었냐? 다 짭이었는데 고평에? 나는 한 번도 짭이 티가 안 났던 적이 없거든. 나는 느끼기에. 그러니까 남 그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나는 봤는데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럴 것 같고 내 생각에. 근데 그 사람들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화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가죽이 같을 수는 나는 없다라고 보고. 조단이 아무리 그뭐 그렇다고 해도 얘네는 왜냐면 짭은 단가를 내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걸 똑같은 걸 쓴다는 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아니야. 왜냐면 나이키보다 유리해. 왜냐면 발매가보다 비싸게 팔거든. 짭퉁이 나이키 발매가보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도 돼. 높아. 그리고 나이키만 그런 직원이 없어 걔들이.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거는 그러겠네. 아니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갔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 신발 크림이나 이런 데서 검술을 잡고 하니까 이 여기 나이키 위에 이 스위치 있잖아. 이것도 처음엔 진짜로 여기 붙어 있었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말이 나오니까 얘들이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다 해버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그걸 보면 안 된다고. 맞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유니온 박스도 존나 그거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 유니온 박스도 박스도 그냥 박스랑 좀 달라 저렇게. 와 저거 박스 나는 아까 박스 딱 봤고 열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냐 저거. 그리고 이거 기름종이로 이렇게 싸놓잖아. 거기에도 유니온 다 찍혀있고 그림 다 박혀있고. 그러니까 뭐 저게 뭐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본 영상에서는 짝퉁이 또 뭐가 티가 나냐면 그 플라스틱 조던 점프맨 라벨 있지 빨간색 그게 그 투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불투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게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짝퉁하고. 나 어차피 지금 밑에서 운동화 박스 좀 갖고 올라올 거거든? 박스 좀 갖다 놓게. 나 차에 놓을 데가 없어. 이게 불투명이네. 줘봐. 기다려. 왜? 용신아 영상 본다. 야! 거 정리 다 했는데 박스를 왜 또 다 껴들고 와. 그거 다 버려야 돼. 안 돼. 아 거기 미친놈아 정리 다 해놓은 거야. 이게 반전이 있거든. 자, 형 거랑 내 거랑 비교해봐. 똑같지? 올 속게 달라. 진짜? 아, 봐봐. 다시 와봐. 이거 봐봐. 똑같잖아, 불투명. 형, 저 조금만 더 내려야지. 이렇게. 똑같지. 아, 근데 원탁이 형께 좀 얇. 니께 또 좀 엮긴 엮다. 올소커는 여기가 찐해, 이게. 유니온이. 이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요게 찐하더라고. 이게 안에 들어가기 박힌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바깥쪽으로 하얗게 이렇게 진하게 써있어 유니온이. 그걸로 구분을 한다는데
근데 나는 나도 운동화를 사면서 그냥 딱 보면 내가 그걸 모으라는 사람이 아니잖아. 긴가민가 할 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짭은 내가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 쉐입이 달라. 그러니까 신었을 때 신발을 위에서 본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것 때문에 조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덩크를 좋아하는 거야. 덩크는 좀 투박하게 떨어지고 조단은 되게 알싸하게 딱 코 낮으면서 떨어지는 그 느낌이 내 바지를 잘 떨어뜨려준다라고 내가 이렇게 신발을 위에서 보는 느낌이 존나 예쁜 건데 그게 옛날부터 포스 있잖아. 포스 내가 어릴 때 팔던 짭퉁은 존나 병신 같아. 신발이 그러니까 신발 모양이 존나 고구마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포스의 그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짭이 딱 구분이 된다니까. 아니 내가 돈 주고 사서 판 거 아니야. 난 팔으라 그래서 판 거야. 사장 형이. 왜 땡겨 미친 새끼야. 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좀 여기가 좀 살짝 이렇게 찝혀갖고 조악하긴 한데 여기가 살짝 찝혔거든? 아 그건 조악하다고 볼 수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걸 뭘 조악하다고. 나이키에서 원래 어 나이키 컬이 뭐 아니 우선 가죽을 봐야 되는데 아니 여기가 쭈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구멍이 뭐 이렇게 다르다고 했었잖아. 똑같은데? 똑같아. 자 처음에 원래 얘기가 나왔었던 거 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나이키. 이거가 수유씨 위에 스티치가 있다고 했잖아. 어. 지금 위에 있잖아. 어. 근데 더 웃긴 거 지금 그거 하나는 물려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물려 있어. 이거 아니. 물려 있어 지금. 개체 차이인 거야. 어. 아니 이거 짭이야. 아까 짭인데 이거는 어. 떨어져 있잖아요. 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거 말고 이게 푹 들어가 있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들었어. 여기가 푹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들어가서 차이가 나냐고. 근데 이것도 붙어 들어가. 이게 짭인데 안 들어가 있지가 않아. 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근데 원래 가품 사진 보면 여기 스티치 이렇게 물려 있잖아 이거. 어. 이거 물려 있고 어, 오리지널이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오리지널이 떨어져 살짝 있단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어. 근데 원래 전에는 이게 다 붙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신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개체 차이다. 개체 차이지. 어. 근데 나이키에서도 붙어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뒤에 힐컵. 어, 힐컵 봐야 돼. 일자로 올라가냐? 살짝 오므라지냐인데 오므라졌잖아. 짭이? 어. 이게 뭘로 구분을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냐고. 이거야.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벌어지냐인데 이거를 차이 있어? 없다 이거. 어. 그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얘가 약간 퉁퉁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객체차로 보면 모르겠고. 어, 객체차라고 하면 모르겠고. 이제 듣기로는 이게 조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이 라벨에 다른 차이가 아니고 광택이 조금 없네. 어. 이게 실에 면상가? 광택이 조금 없네. 근데 이건 거의 미세한 차이야. 거의 어, 쉐입이 좀 다르네. 근데 그거는 신어보지 않으면 몰라. 왜냐면 발모양대로 또 좀 금방 어. 여기가 무너지는 어. 신발 중에 하나라서. 뭐가 차이야? 쉐입이 얘는 좀... 센터에 붙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 정면으로 찍어야지. 어. 얘는 센터에 있는데 얘가 틀어져 있잖아. 얘는 센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톱박스가 센터에 있고 얘는 틀어져 있잖아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 이런 신발이 이미테이션과 오리지널을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여야 되냐면 가죽이어야 되거든? 어? 왜냐면은 가죽이잖아. 가죽으로 된 신발이고 합성 피혁이겠지만 뭐 에어조단 1이 그렇게 고가의 신발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누가 잘해야 되는 거냐? 뭘? 짭이 너무 잘한 거냐? 오리지널이 너무 못한 거냐? 오리지널이 너무 못한 거
근데 그 말은 하더라고. 뭐 원래 에어조단이 원래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았던 신발도 아니고. 아, 아니지. 옛날 신발 그대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짝퉁이 퀄리티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게 원래 근데 조던이 몇 번만 신어도 앞에 톱박스가 좀 무너지는 신발이라. 근데 이쪽은 권타가 봐봐 위에서 내려 많이 차이나. 얘는 톱박스가 센터에 있고 얘는 완전 밀려 있어. 이쪽은 이렇게 보잖아. 얘가 센터에 있고 얘가 밀려 있어. 봐봐. 그렇네. 얘가 밀려 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밀려 있어. 아니네. 이쪽에 놓은 게 밀려 보이는 거네. 야, 우리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야, 카메라 꺼봐. 아니 이거 우리 못해. 아니 이거 뭘. 야,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신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건데. 근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한쪽씩 놓고 보니까 더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달라야 되거든. 우선 몰드가 달라야 되고. 신발은 몰드인데 몰드가 달라야 돼. 이 몰드 모양, 이 몰드 때문에 신발 모양이 잡히는 걸 거 아니야, 봉제랑. 그러면은 몰드가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 가죽의 퀄이 달라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구하기 쉬운 가죽이래. 그러니까 이 가죽 퀄 자체가 너무. 아니 이거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이거를. 이게 좋다 이게 좋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내가 저번에 존나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신발을 짭을 왜 속고 사냐고. 근데 나 이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얘가 왔잖아. 만약에 내가 샀는데 그럼 나는 신을 것 같아. 모르고. 모를 것 같아.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신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유니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유니온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확실히 있었어. 왜냐면 유니온은 가죽이. 유니온은. 근데 유니온은 가죽뿐만이 아니고 원체 이제 해놓은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해놓은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조금 확실히 벌어지긴 했어. 유니온 짝퉁이 이 컬러가 애초에 달랐어. 짝퉁하고 이 뒤에 요 힐컵이 있는데 컬러가 가죽 컬러가 완전 달랐거든. 그리고 밑창 컬러가 완전 달랐어.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런 데가 되게 조악하더라고. 유니온은 내가 봤는데 요런 부분들 봉제가 다 떠 있고 가죽 커팅이 기름에 이걸 기름에 한다 그러나 여기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 기름에 같은 게 여기가 되게 많이 떠 있더라고 실밥 같은 게. 근데 씨발 지금 이거는 얘가 짭이거든? 얘가 좋아 기름에가. 얘가 더 깨끗해. 얘는 지금 실밥이 다 올라와 있잖아. 근데 얘가 짭이야.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자, 이것도 봐봐. 스무시의 스티치 간격도 여기 다르잖아 지금. 오리지널이야. 아니 봐봐. 짝퉁이 더 간격 차이가 많이 안 나. 스티치 간격 차이가. 야 이거 근데 이거 왜 스티치가 여기가 간격이 차이가 나지? 야 이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야 맞아? 전화해서 물어봐봐. 내 발은 알지 여기? 않겠어 현성아. 이거 끈 안 껴져 있는 게 오리지널이지? 아 이거 우리 못하겠다. 너무 똑같은데. 퀄리티가 짝퉁이 더 좋아. 너무 잘 맞았어. 야, 씨발. 아니 이거는 뭐 오히려 스티치랑 이런 것도 퀄리티가 짝퉁이 좋아. 원태기 형은 짝퉁 오면은 모르고 신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싸게 샀다 그러면 뭐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싸게 사면 거의 의심 보통 안 하잖아. 섀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셀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왜냐면 조단 짭을 뭐 조단을 아이씨 나 짭 샀던 거 아니야?
아, 스위펜치가 형한테 팔고 자기는 오리지널을 살라 그랬는데 사기당하고. 씨발 생각만 해도 재밌네. 와, 생각만 해도 재밌어. 아, 이거 근데 이거 갖고 오리지널 짭을 구분하라면 뭐가 좌측이 오리지널 이게? 근데 끊기니까 알겠어. 근데 끊기니까 어떤 느낌으로 알겠냐면 내 경험치로 알겠어. 왼발이 오리지널. 그게 지금 오리지널. 이게 짭이야. 근데 나는 알겠어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신던 내 체감의 조단이 아니야. 일로 와봐봐. 알겠. 너는 느껴지지 않아? 아, 네. 오버하지 마. 전혀. 오버하지 마. 느껴진다니까? 오버하지 마. 잘 봐. 잘 봐. 이게 지금 새 신발이라서 이런 거야. 새 신발이라서. 근데 지금 나는 신으니까 더 헷갈리거든. 난 신으니까 알겠는데. 왜 헷갈리냐면 애초에 지금 내 발 사이즈부터 큰 신발이어갖고 지금 내가 끈을 앞에를 좀 당겼더니 지금 이미 지금 앞쪽 쉐입이 지금 조여지면서 지금 균형이 이렇게 짝짝이로 신어도 되겠어 이거. 오리지널이랑 짝퉁이랑. 아니 나는 근데 야 씨발 나는 지금 얘가 짭이거든? 얘가 짭인데 나는 이게 내가 신던 느낌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너 모르겠어? 나는 내가 신던 느낌이 아니야. 나도 조단을 많이 신어본 사람인데 나는 원래 조단에 뭐 이렇게 막 애착 갖고 이렇게 막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발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도 없고 아니 근데 나도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신던 조단의 느낌이 아니야 이쪽이. 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이쪽 왼쪽이 짝퉁이거든. 이걸 신고 지금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쭉한테 팔 브랜드가 짭인가? 아 진짜 모르겠어 잘. 사실 이거를 쉐입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는 이쪽이 좀 야 내가 신던 느낌이 아니긴 한데 왠지 알아? 어? 왜? 오른쪽이 편해. 이쪽이 불편하고 오른쪽은 편해 좀 약간. 전문가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잖아.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 구분을 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오리지널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옷도 그렇잖아. 오리지널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야 에이 이거는 조악해 이런 짭과 오리지널의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가 조악하다기보다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야 이거를 구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형처럼 느낌이 짭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돼. 소비자들이 아 느낌이 짭이시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인정을 하게 전문적인 뭔가 있으시겠지. 근데 신발 우리도 신발 전문가가 하나 있잖아. 걔는 딱 그러잖아. 형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짝퉁 구별법이 자기도 다 봤는데 사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왜냐면 사람마다 개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발이래. 신발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저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짭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로 살짝 실수하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 개체 차이가 저걸 가지고 있다. 분량 잡기도 애매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아니야. 야 신발 기가 막힌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야 근데 섀도우라서 유독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걸까? 그게 오리지널이야? 이게 오리지널. 아니 나 여기다 내가 벗었는데 한쪽이 내 건데 한쪽이 오리지널이야. 아까 이거 한쪽만 있었어 이렇게. 이거 왜 채워 놓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가 내가 신은 거야. 아니라고.
아, 네가 일로 옮겨간 거야? 어. 그럼 이거 구분을 위해서 슈트를 넣어놔야 돼. 이거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 얘기만 들었지. 뭐 짭이 뭐 그렇게 잘 나온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나는 못했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깜짝 놀라겠네 진짜로. 아니 뭐 계속 얘기는 들었지. 뭐 요즘엔 잘 나온다 잘 나온다. 근데 사실 근데 난 솔직히 안 믿었어.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 뭐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되게 자존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똑같이 나왔다 그래도 에이 내가 그걸... 짬을 입는 거는 신는 거는 뭐 아예 뭐 볼 필요도 없어. 보면 뭐해. 그랬는데 야 아니 나는 그렇게 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얼마만 신어온 사람인데 나는 내가 옛날에 짭도 팔아봤거든요. 시장에서 직원으로 직원 생활할 때. 그러면서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아예 수준이 다르겠지만 나이키가 그때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 짭이랑 오리지널을 구분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별로 믿기진 않았었어. 그냥 아 걔네 그냥 내심 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걔네가 좀 아직 뭘 잘 몰라서 나는 저게 아마 좀 신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알지 저걸 왜 몰라 어떻게 짭이 오리지널과 같을 수가 있어 이 생각을 했거든 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거만했네요. 사실 이런 수준이면 나는 나이키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뭐 디자인은 클래식이지만 뭔가 나이키의 오리지널과 짭을 구분할 수 있는 좀 진짜 따라하기 힘든 뭔가가 뭐 안쪽이라도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크게 그런 것 같아. 야 미친 씨야. 근데 공장 어디냐?